네, 안녕하십니까.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이제 조금 한파가 지나가서 이렇게 또 오랜만에 좀 촬영 나왔고요. 최근에 가격이 많이 조정된 매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현장 나왔습니다. 매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매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좀 촬영을 나왔고요. 일단 옥천리에 소재하는 주택이고요. 기존에 영상으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분명히 유튜브 상으로. 네, 저도 촬영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다가 최근에 또 가격을 무려 5천만 원이나 가격 조정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 이제 좀 상황이 안 좋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래서 좀 가격을 많이 조정을 하셨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충분히 금매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현장 나왔고요. 미리 좀 둘러보니까 시공 상태도 괜찮습니다.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는 것 같고 뭐 주변 환경, 조망권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가격대가 너무 괜찮습니다.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래는 지금 제가 봐도 한 2, 3년 전 가격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이 매물은. 예, 그래서 좀 메리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주변 환경, 드론 촬영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네, 옥천리와 아신리, 경계 쪽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진입하는 도로, 아신리 쪽으로 해서 진입하시는 게 조금 더 편리하실 겁니다. 도로 상황이 좀더 낫고요. 향교길 쪽으로 오시는 것도 뭐 가능은 하나, 좀 도로폭이 좋기 때문에 기물막힘 현상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요런 지형을 좀 가지고 있다. 해는 잘 들고 뭐 좋습니다. 자, 이렇게 보셨고요. 바로 본 매물 외관부터 해가지고 내부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정면에 보이시는 양쪽에 쌍둥이 주택입니다. 쌍둥이 주택 두채 중에 오늘은 이제 좌측에 있는 이 매물을 좀 영상으로 좀 보여드릴 겁니다. 왜냐면 거의 다 지금 한 90% 95% 완공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좀 촬영을 할 거고요. 우측에 있는 주택은 내부 공사가 지금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 자, 일단은 외관상 이렇게 보시면 양쪽 다 동일하게 보강토 작업이 깔끔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주차 같은 경우는 정면에 이렇게 오시면 양쪽에 한 대씩 댈수 있게끔 이렇게 정화조, 주차장 밑에 이제 정화조가 이렇게 매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주차를 하시면 되고 상호도 협의하에 이렇게 또뭐 한쪽은 두대 되고 한쪽은 또한대 되고 이렇게 좀 조율해서 주차가 가능할 것 같고요. 이 앞에도 이 도로폭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이쪽에 지금 제차 이렇게 주차한 것처럼 이렇게 또 손님 오시면 좀 주차 당분간은 좀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크게 주차 공간이 이렇게 부족하거나 그럴 것 같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셨고, 자, 정화조 다 매립이 돼 있고요.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좀 대문이 설치가 돼 있고요. 경계 따라서는 하얀색 철제 펜스 시공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당은 아무래도 펜스보다는 이렇게 조경수로 이렇게 좀 구분을 해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향후에 혹시라도 저기 좀 양쪽에 좀 뭔가 좀 사생활 침해가 좀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방부모 펜스로 이렇게 좀 막으시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긴 합니다. 이쪽은 조망권이 아무래도 좋기 때문에 이렇게 좀탁 트인 이런 펜스로 하신 것 같고요. 자, 마당 잔디 식재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이게 대지가 100평이 100평에서 뭐 조금 마이너스 플러스 정도 되는데 주택을 바짝 뒤편으로 앉혀서 그런지 몰라도 100평 치고는 마당이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넓게 잘 빠져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토지 모양도 뭐 거의 정방향 토지로 돼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이시는 게 일단은 자, 이 조망권인데 이 앞에 집이 들어올 게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죠? 좌측에 이미 지금 집이 들어왔죠? 여긴 도로죠. 컨테이너 넣은 부분 도로입니다. 저쪽이 좀 추가적으로 주택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 쌍둥이 주택 두 채는, 이 지금 현재 보는 이 조망권은 평생 가져갑니다. 더 이상 가릴 게 없다라는 거좀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야외 수도가, 뭐, 지하수, 관정, 요렇게, 다 설비되어 있고요. 우수라든가, 이런 부분도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별 지하수이기 때문에 물, 뭐, 수량이 부족하거나, 좀 뭐, 그럴 부분은 전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 건축물의 외관. 이렇게 보시죠. 그냥 약간 좀 박스 형태의 주택이고, 전체적으로 스타코 마감이 돼 있고, 방부목 데크와 그다음 2층에도 방부목으로 이렇게 돼 있는 테라스. 그리고 외관상 보면 살짝 좀 투박해 보일 수는 있어요. 살짝 근데 내부가 굉장히 예쁩니다. 자, 외관은 이렇게 굉장히 앙증맞게 아기자기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주택의 좌측에 여기 시멘트로 포장된 이 부분은 뭐 그냥 누가 봐도 창고 하나 갖다 놓으시라고 공간 마련해 주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외관은 쭉 보셨고요. 바로 내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쪽에 또비 맞지 말라고, 그렇죠? 예, 2층에 테라스인데 여기가 비 맞지 말라고 이렇게 또 돼 있는 것 같고, 일단은 현관문 자체가 저는 좀 눈에 좀확 들어왔고요. 시스템도어로 굉장히 묵직하게, 예, 어떤 외부와 내부의 그 단열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하셔가지고 이 현관문은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제가 알고 있기로 시스템도어 중에서도 좀 고가의 예, 도어로 이렇게 시공을 하신 것 같아요. 자, 들어가시면 전실이 있고요. 좌측에 뭐 신발장, 뭐 바닥 다 타일, 좀 환하게 화이트 톤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우측이 또 살짝 특이합니다. 여기가 이제 슬라이딩 도어로 있는데 이렇게 열면 자 팬트리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다 전체가 뭐 신발장 혹은 수납장 창고를 쓸수 있는 공간인데 이미 다 이렇게 시공이 수납장이 완비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굳이 창고를 놓지 않아도 여기다 좀 어느 정도는 수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굉장히 넓죠? 자,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돼 있다. 그다음에 자, 3단 슬라이딩 도어도 보시면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골드 톤으로 해가지고. 자, 들어가시면은 정면에 이렇게 정면에 욕실이죠. 1층 공용 욕실이 이렇게 있고요. 전체적으로 같은 톤의 바닥과 벽면이 같은 톤 타일로 되어 있고요. 그냥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 뭐 샤워부스 이런 부분, 뭐 예, 돔 천장에 되어 있고. 자, 여기는 좀 특이하네요. 여기가 예, 계단 및 창고. 이런 숨은 공간들이 예, 좀 있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들어오셔가지고 요 앞에 요 공간도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돼? 거실은 아니지만 약간 그 출입했을 때 어떤 장식품이라든가 그런 거 놨을 때 조금 예쁘게 연출할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2층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자, 이쪽으로 오시면은 자, 주방과 거실입니다. 자, 주방과 거실은 이렇게 특이하죠? 약간 오픈형으로 되어 있고요. 주방과 거실이 오픈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크게 넓어 보이진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지만 충분하다라는 거. 예, 정말 충분한 공간은 연출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명은 뭐 메인, 핀 조명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고, 창틀도 멀바우 나무로 해서 네, 굉장히 좀 깔끔하죠. 그냥 디자인적으로도 좀 예쁘게 시공이 되어 있고, 창호는 보시는 것처럼 다 시스템 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픽스 창 혹은 시스템 창. 요쪽은 이제 다 환기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거실 메인 창은 KCC 이중 창으로도 되어 있어요. 네, 창호에도 조금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자, 주방 같은 경우는 D자 주방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에 아일랜드 식탁 되어 있고, 식탁 별도로 놓으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냉장고 자리라든가 이런 거잘 이렇게 넓지 않은 공간에 구성 요소가 굉장히 잘 짜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뭐 3구 인덕션이라든가 이런 거, 그다음에 한쪽에 반드시 필요한 네, 세탁실이죠. 보일러실 겸 네, 세탁실 겸 다용도실 네, 깔끔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슬라이딩 도어로 이렇게 네, 다돼 있습니다. 아, 지금 1층을 다 보셨는데 독특한 거는 1층에 방이 없습니다. 네, 방이 없고요. 오로지 거실, 주방, 그다음에 1층 공용 욕실, 뭐 이렇게 구성이 짜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 잠은 2층에서 자라는 거죠. 1층은 뭐밥 먹고 놀고 이런 공간을 좀 활용을 하시고, 예, 2층으로 다 잠잘 때만 이렇게 좀 예, 쓰면 될것 같습니다. 자, 1층 이렇게 다 보셨고, 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인데 제가 사실 이 부분을 조금 걱정은 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좀 있는 자녀분들은 괜찮아요. 상관은 없는데 어린 자녀분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이게 돌아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조금 예, 조금 경사가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성인분들은 전혀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양쪽에 펜스나 이런 게잘 시공은 돼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올라오시면 될것 같고요. 자, 좌측부터 보면 자, 이쪽이 이제 안방이에요. 안방. 예, 안방이 굉장히 넓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넓고, 또 구성이 굉장히 좋아요. 보시면은, 아, 제가 1층에서 그, 거실에 있는 에어컨도 설명 안 드렸는데, 여기도 에어컨이 다 이렇게, 세팅돼 에어컨까지 다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방 안에 여기 화장대, 예, 미니 화장대, 이렇게 돼 있고요. 슬라이딩 도어를 열고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시스템 횡거도 다, 이렇게, 세팅이 돼 있고, 옷장과 화장실 그대로 이렇게 쓸수 있는데, 화장실이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벽돌 파티션으로 해가지고 예, 요즘에 이거 시공하기가 좀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이렇게 또 벽돌로 해가지고 예, 파티션 해놓은 부분 들어가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깔끔하죠? 예, 안방에 욕실이 굉장히 넓게 예, 잘돼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침실. 그 다음에 여기가 아, 이쪽을 침실로 쓰시는 게 좋겠네요. 창이 이렇게 굉장히 좀 조망감이 좋기 때문에 층고도 여기가 높죠. 경사지붕이라 이쪽이 층고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침대만 딱 놓고 안방 여기서 쓰시고 여기는 또 별도의 거실 공간으로 또 쓰셔도 될것 같고요. 공간 활용하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쪽을 뭐 멀티미디어 공간이나 뭐 이렇게 좀 예, 하시면 될것 같고요. 안방의 공간이 세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독특한 것 같고요. 예, 여기가 이제 메인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또 복도 따라서 이렇게 가시다 보면은 좌측에도 방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자녀분들 쓰기 딱 좋은 요 방도 사이즈가 상당히 넓습니다. 넓고 역시 에어컨 다 설치가 돼 있고요. 메인 조명도 디자인 조명으로 다돼 있고 또요방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보셨겠지만 2층에 테라스가 있죠. 굉장히 넓습니다. 공간이 향후에 중공 다 떨어지면 선룸으로 이렇게 좀 활용하셔도 될것 같아요. 조망권 굉장히 좋네요. 굉장히 좋습니다. 주변에 다 전원째 단지로 조성이 되어 있고, 요 문도 다 시스템 도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단열이나 뭐 이런 부분은 고민 안 하셔도 될것 같네요. 이 방도 상당히 넓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방 이렇게 아, 요 방은 좀 아담합니다. 자녀분 중에 방 가지고 좀 싸울 것 같아요. 여기 또 붙박이장도 또 깨알같이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네,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 이 방은 좀 아담합니다. 아담한 방까지 해서 총 방이 3개가 이렇게 2층에만 방 3개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화장실을 가려면 그죠? 이 안방을 통한 화장실 혹은 1층 화장실을 이용해야 된다라는 약간 구조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예, 그런 부분 좀 있을 것 같아요. 고려하셔가지고 예, 이렇게 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2층에 방 3개, 테라스, 그 다음에 복도 이렇게 예, 구성이 돼 있네요. 네, 오늘은 좀 추운 관계로 실내에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옥천면 옥천리에 소재하는 전원주택이고 매매가 최근 5천만 원또 인하한 예, 매물입니다. 괜찮습니다. 아,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가격 대비 원가 저희가 계산해 봤을 때 충분한 메리트가 있는 예, 그런 매물이지 않나. 이 정도 금액에 이 정도 퀄리티면 자, 용문 가셔야 됩니다. 용문 넘어가셔야 되는데 서울과 접근성 좋은 옥천면 옥천리에 소재하는 예, 또 앞으로 향후 또 굉장히 좀 입지적으로 좋은 환경이 될 만한 그런 지역에 요 정도 금액으로 전원주택 매입이 가능한 그런 매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시고요. 네, 답사는 언제든지 가능하십니다. 미리만 좀 연락 주시고요. 현재는 좀 공실로 이렇게 비어져 있기 때문에 예, 편하게 좀 답사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또 오늘 여기까지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날씨 추운데 건강 유의하시고 또 요즘 많이 어렵죠? 예, 자영업자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대체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빨리 요 시기가 지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예, 그럼 다음 매물 촬영 혹은 다음 또 좋은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